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야, 대박이네. 성경에 이런 내용 있어요? 네, 성경에서 이 레위기의 구절을 발견하고 이런 결론에 이르렀죠. 나에게 아들이 없는 건 형수와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다. 네, 맞습니다. 자, 헬리패스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캐서린과 자신은 성경에 반하는 결혼식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이 자신과의 두 번째 결혼 당시 이미 순결을 잃었다고 이렇게 보충 의견을 내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헨리 8세의 이런 주장은 교황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을까? 자, 당시 교황이었던 클레멘스 7세는 헨리 8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억지잖아요. 갑자기 결혼 생활 잘 하다가 자기가 이제 감정을 식으니까 이제 와서 성경을 막 들이대면서 이혼해달라고 네. 하는 게. 자, 헨리 8세의 혼인 무효 주장을 인정하면 이전에 이 결혼을 특별히 허락한 전임 교환의 특별 관면이 잘못됐다는 걸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오류를 범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자, 당시에 유럽의 최강대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바로 신성 로마제국 황제 카를 5세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최강국인 스페인의 카를로스 1세이자 신성 로마제국에서는 황제 카를 5세라고 불렸던 사람이 캐서린의 조카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이 혼인 무효를 허락해줄 경우 황제와의 관계가 틀어질 게 뻔했죠. 그럼 캐서린도 굉장히 권력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함부로 그렇게 대할 사람 아니었던 거죠. 대단한 분인데요, 캐서린이. 네. 야, 나 같으면 그 볼린? 볼링 그 여자를 난 포기해. 와, 어쨌든 그럼 혼인 무효는 그냥 반대가 된 물 건너 간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의 혼인 무효를 둘러싼 공방은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7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제 헨리 8세의 나이가 4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수명을 생각을 해보면 자기도 나이 들고 아들을 낳을 시간이 점차 이렇게 끝나간다고 느꼈던 것이죠. 이후 헨리 8세는 그 다음 해인 1533년 교황의 허락이 없이 독단적으로 앤 볼린과 결혼식을 하고야 합니다.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새 결혼을 한 거네요? 네. 캐서린 그럼 계속 궁에 있어요? 네, 아직 있어요. 근데 와. 결혼을 했다고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비참하다. 성직자와 자기 친한 지인만 불러서. 자, 그런데 헨리 8세가 이렇게까지 결혼을 서두른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어? 후계자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앤 볼린도 나이가 점점 들면 어? 속도 위반? 아, 네. 아, 이미 저질렀구나. 네. 당시 아, 이미 임신 중이었어요? 네, 당시 앤 블린이 이미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아. 피터 씨, 당시에 그 영국 사람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속도 위반까지는 몰랐겠지만 네. 캐서린 왕비는 뭐 잘못한 거 없죠. 아들만 못 낳을 뿐이었죠. 그래서 약간 캐서린 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앤 볼린한테 비판이 많이 갔어요. 그 약간 왕비 자리를 이렇게 뺏어간 악녀 이런 평가가 많았어요, 일반 사람들. 그래서 앤 볼린 싫어하고 약간 캐서린 더 지지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스페인어로 아나볼레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 앤 볼린의 이름에서 생긴 단어인데 그 뜻은 미친 사람, 사기꾼. 이 뜻이거든요. 악녀. 아, 그래서 아, 네, 그 정도 그만큼 싫어했던 거죠. 그 요즘도 쓰는 단어예요? 요즘 많이 안 쓰긴 한데 실제로 그 스페인어 예. 네. 사전에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저렇게 지워버린 거네. 아나볼레나. 아나볼레나. 아나까나는 뭐예요? 그건 없는 말인데. 네. 이건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시기 한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켄터베리 대주교가 사망하면서 갑작스럽게 그 자리가 공석이 됩니다. 당시에는요, 잉글랜드 국토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큰 지역을 관할하는 켄터베리 대주교가
잉글랜드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석이 된 자리에 헨리 8세가 토마스 클레머라는 인물을 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후보자 중에 토마스 클레머가 헨리 8세의 결혼 무효를 지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클레머가 대주교의 자격으로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이 무효이고 대신 앤 볼링과의 결혼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6월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는 앤 볼린의 대관식이 열렸고 드디어 앤은 영국의 새 왕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대주교의 판결만으로 그 혼인 무효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었고 그럼 논리적으로 캔터베리 대주교가 내린 판결도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 헨리 8세가 정말 중요한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교황의 허락을 받을 수가 없다면 교황의 허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 되잖아요. 바로 교황이 아닌 본인이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이 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와, 그럼 이제 완전히 가톨릭과 등을 돌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혼할 수 없게 하고 혼인 무효도 가로막은 교황이 가진 권위로부터 발생한 이 문제를 로마 가톨릭과의 결별로 해결을 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캐서린과의 결혼 생활에도 아들을 못 낳아 혼인 무효로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결국 23년 만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 나름 스페인의 공주인데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캐서린은? 이제 헨리 8세는 캐서린에게 결혼 무효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조용히 수녀원에 가서 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수녀원에? 네. 어 진짜 너무해. 그러니까요. 이에 대해서 캐서린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수녀원을 보낸다고? 아니 근데 내가 수녀도 아닌데. 근데 그냥 순순히 갔을 것 같아. 캐서린은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쵸, 거절해야죠. 말도 헨리, 안 되는 일이죠. 맞습니다. 캐서린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헨리 8세는 일방적으로 궁에서 캐서린을 쫓아버렸고 생활비는 물론이고 연금조차 끊어버려서 캐서린을 궁핍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내에서요? 네. 와. 그렇다면 캐서린과 로마 가톨릭 이 모두와 결별을 선언한 헨리 8세는 1534년 자신이 교회의 최고 수장이 되는 수장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이 수장법을 통해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일어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 재정 일치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영국의 모든 성직자는 왕에게 종속되었고 왕은 제한 없이 교회의 행정, 재정,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헨리 8세는 수장법 선포와 함께 수장법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정합니다. 이걸 반역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장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누구든 이 수장법을 따르지 않으면 대역죄인으로 간주해서 처벌하겠다고 한 것이었죠. 피바람 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헨리 8세의 잉글랜드 국교회의 성립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1000년이 넘게 서유럽에서 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독립한 국가교회가 생겨난 것이었죠. 그리고 수장법을 통과시킨 이후 헨리 8세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영국 사람들한테 국교회는 어떤 의미예요? 그 Church of England라고 불러요. C of E. 그래서 뭐 성공회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교수님 말했듯이 캐톨릭랑 되게 비슷했다가 이제 점점 그런 룰 같은 거 조금씩 달라지고 그 여성 그 사제도 인정하는 것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왕 아니면 최근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교회의 그 대장이었죠. 네, 지금까지. 네. 자, 그럼 어쨌든 헨리 8세가 일으킨 이 일이 영국 역사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 헨리 8세가 한 일은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잉글랜드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헨리 8세뿐 아니라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6세 때 토마스 클레머 대주교의 주도로 국교회가 개신교 신학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1세 여왕대는 통일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잉글랜드 국교회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가 잉글랜드 국교회를 세운 이후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종교개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가차없이 없애버렸거든요. 심지어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오른팔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요, 헨리 8세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토마스였습니다. 원처 토마스 울지는 10년 넘게 헨리 8세 옆에서 그를 보좌하면서 국정을 아주 잘 수행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지만 교황으로부터 혼인 무효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임됩니다. 토마스 울지의 뒤를 이어 2인자에 오른 인물은 토마스 모였습니다. 토마스 모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종교개혁에 반대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1533년에 앤 볼린의 대간식에 참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토마스 모어는 결국 런던탑에 갇혔고 이후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바람 속에 새롭게 헨리 8세 신임을 얻고 권력을 얻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헨리 8세 말 잘 듣는 사람이겠죠. 뭐. 야, 말 안 들으실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음주 가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왠지 권력욕이 좀 있어 보여요. 토마스 모어 이후 등장한 이 인물은 토마스 크롬웰이었는데요. 크롬웰. 이전의 토마스들과는 달리 헨리 8세와 앤 볼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종교개혁과 수장법 통과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었죠. 이렇게 국교회를 탄생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한 헨리 8세. 자, 그렇다면 앤 볼린과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땠을까요? 최악일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힘들게 결혼했는데요? 아니 근데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엠블린이 안 사랑하잖아요. 자, 진정한 왕비가 되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우선 결혼 9개월 만에 엠블린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헨리 8세가 그토록 원했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 아닐 것 같아요. 네. I'm so sorry. 그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바로 영국사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여왕 엘리자베스 1세였습니다. 아, 엘리자베스 1세. 엠블린의 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역사에 남는 인물이지만 당장은 헨리 8세에게 그 딸의 존재가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겠죠. 엘리자베스를 낳은 이후에도 엠블린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임신과 유산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536년에 또 한 번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한 기쁨도 잠시 헨리 8세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벌어지면서 앤 볼린이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쳤나요? 교통사고인가요? 아, 네. 떨어졌나? 낙마? 맞습니다. 낙마. 이제는 뭐 다 이렇게 추측을 너무 잘하셔서. 자, 헨리 8세는 원래 그 좀 우람한 몸짓과 달리 되게 스포츠를 즐겼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마상, 창시합을 나가는 걸 즐겼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마상 창시합을 하고 있다가 낙마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아, 얼마나 불린이 마상. 아, 오늘 왜 이러시죠? 오늘 왜 이러시죠, 정말? 난 좋아. 사고가 났을 당시 헨리 8세가 2시간 정도 정신을 잃었다고 하는데 왕이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애는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며칠 후에 유산을 하고 맙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유산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이렇게 사산된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필이면. 네. 그리고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 사산한 날이 첫 번째 아내였던 캐서린의 장례식이 열린 날이었다고 하죠. 어머, 불길하다. 네. 요즘 이 헨리 8세의 낙마 사고의 폭풍이 뭐 여러모로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헨리 8세는 다리를 다치면서 야외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쌓인 스트레스 때문인지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어렵사리 임신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건데요.
이게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크게 흔들어 놓았죠. 결혼 생활이 더 이제 삐끄덕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앤 볼린에게 아들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헨리의 마음이 차갑게 돌아서 버린 겁니다. 근데 이 낙마 사고 말고 앤 볼린이 이게 유산을 한 또 다른 이유가 뭐 따로 있다면서요? 네, 이거는 설이긴 하지만 앤 볼린이 어느 날 헨리 8세 방에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그 안에 다른 여성이랑 그 애정 생각하고 있는 거 포착하고 유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와, 이게 사실이면 너무 용서할 수가 없네요. 앤 볼린이 헨리 8세의 애정 행각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설인데요. 적어도 헨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가 너무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네?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또 시녀, 시녀, 또 시녀. 시녀의 시녀를 사랑했네. 설마. 바로 앤 볼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란 여성이었습니다. 아니 이분 시녀 킬러인데. 네. 공교롭게도 앤 볼린과 제인 시모는 모두 헨리 8세의 전 아내 시녀라는 공통점이 있었죠.